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저 사람 성경 본문 없이 설교할래나 보다. 뭐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예. 자, 제가 한 번은 몽골 초원에서 한 언덕에 올라서 그 아래를 내려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 초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이 똑바로 흐르질 않아요. 구불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강을 보면서, 야, 저 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구불구불 가고 있는 걸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뭔가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강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몽골에서의 삶의 모습을 저 강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삶은요, 곡선이 아닌 직선을 지향하는 삶이었어요. 소위 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 질주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있을 때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간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어디가 최단거리인지를 확인하고 그 루트대로 가는 것에 익숙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아내가 지도를 보는 걸 깜빡하든지 그래서 엑싯을 지나치면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분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에 좀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늘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서 준비를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게 뭐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라는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가 굉장히 쉬웠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반응 안 좋은데. 자, 공부가 왜 쉬웠냐면 그거는 제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어떤 성취를 볼 수 있는지를 대강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제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선교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미리 선교사가 될 줄 알았으면 신학을 공부하러 가든지 아니면 뭔가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을 텐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거나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 날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측했던 삶과는 다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는데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는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의 교회라고 하는 한 현지인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학교 일도 바쁘고 또 목회일도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시간 가운데 제가 준비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침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날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평소에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열왕기 상에 보면 한 선지자가 그 북왕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갔다가 오는 도중에 어느 한 곳도 들르면 안 되고 곧바로 내려와야 되고 어느 곳에 머물러서 대접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속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당신을 대접하고 그 같이 있다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 나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한테 뜯겨서 죽임을 당해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속은 거 아는데 잘못한 거는 이 늙은 선지자,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것 같은데 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 안 됐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구절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구절은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수요 예배 이제 시간이 돌아왔고 제가 말씀을 전하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본문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일단 설교를 시작했어요. 자, 저는요 원래 이런 식의 삶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하면 원고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뭐 열심히 연습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삶을 보고 불편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그런 네가
나와 같이 일하는 것이 불편하구나. 제가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4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잘못이 뭐냐면요, 모르는 거. 여러분, 모르는 게 죄가 될 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는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가 돼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모르는 게 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했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참 모험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자, 물론 준비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겐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고요.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 오늘도 제가 말씀을 뭘 구체적으로 전할지를 완전히 정해놓고 오지 않았어요. 네. 자, 제가 큰 주제만 있어요. 이번에 관계로 부르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야겠다라는 큰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제 그러한 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본문을 읽지 않고 이제 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나눠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또 한 번 안 가본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과정과 순종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그 몽골의 한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참 저 강은 왜 저렇게 구불구불 흐르나라고 질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의 저희 삶은요, 그 강이 보여준 것처럼 구불구불 곡선으로 가는 삶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느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방향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끄신 가운데 가는 삶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강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막 시간을 아끼고 막 쫓기면서 살 때는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어렵고 부담스러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제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예, 그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보고 심리를 가준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 시대 때 군병들이 그 군장을 하고 가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나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불러서 군장을 지우게 하고 오리나 심리를 이렇게 동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그 메시지의 한 어떤 그 뭐죠? 배경이 되는 그런 컨텍스트예요. 자, 그때 로마 군병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주는 거.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거는 저한테는 참 도전이었었어요. 근데 몽골에서의 삶은요, 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이 강을 보니까 처음에는 얘 참 목적 없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음이 와요. 아, 이 강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요, 동서남북 이런 방향이 아니라 낮은 곳이었어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요. 제멋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중력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이끌려서 사는 삶. 제가 그렇게 한 벌써 13년 그렇게 살아봤고, 또 미국 땅에서의 삶까지 치면 한 20여 년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봤어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 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할 것 같죠?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통제력을 여러분은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만큼은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기 원해.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예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드릴게요. 이런 수련회 그 엄마가 가라고 그러면 순종해서 갈게요. 네. 그리고 내 용돈에서 11조, 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의 11조도 할게요. 근데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누리고 싶은 것을 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반응해 왔던 모습이었다면 오늘 한번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제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참 선교지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확실하게 축복이라고 느끼는 건 당신이 예전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아요. 저는 선교지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본 삶을 종합해볼 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받았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요, 여러분을 선교 동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불러갈 생각 없어요. 오겠다고 해도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되게 눈이 높거든요. 아무나 안 받고 굉장히 걸러요.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 이전의 삶의 모습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제가 이 본문을 미리 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형제분이 먼저 읽고 자매분이 그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어볼까요? 홀수 짝수? 네. 자, 준비됐나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앞부분입니다. 자, 우리 형제부터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세상에 진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은 거야.
다 잘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종교는 마치 그 산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찾으면 여러 갈래끼가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한 종교만 옳은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구적인 전통 속에서 20세기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하나의 주장이에요.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런 진리는 다원적인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마치 대학가에서 하나의 진리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거는 컬처럴 컨텍스트, 어떤 문화적인 한 맥락 속에서, 어떤 특정 맥락 속에서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뿐이에요. 진리는, 종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고 그 종교는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또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네.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장님들이 와서 코끼리를 만지면서 각각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굉장히 가늘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되게 둥근 원통과 같아.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원래 딱딱한 동물이야.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코끼리라고 하는 실체를 못 보고 한 부분만 본 거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이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는 장님이 아니고, 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장님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당신들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교만한 이야기예요. 네. 종교가 편협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인 주장이에요. 자, 저는요,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각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이해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제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부 전공이 중국사였고, 석사 전공이 중앙아시아사였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서는 이슬람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주요 종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요, 일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네.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졸라서 같이 영화관을 갔는데, 어떡하다 원더우먼을 봤어요. 예. 요즘 하고 있죠? 끝났나요? 안 보시나 봐요? 예, 시험 기간이었어요? 예. 자, 그 원더우먼에 보니까 거기에 그 원더우먼이 신의 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천지창조와 인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예, 신들이 전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부산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by accident 만들어졌어요. 부산물로. 그것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창조 신화의 공통적인 띔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당신의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마스터피스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아주 이상한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심지어는요, 지금 대학가에서 보편적으로 믿어진다고 이야기가 되는 진화론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결국 뭐예요? 진화론은 사람은, 세상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에요. 자, 진화론도 결국 다른 창조 신화와 같은 어떤 논리적인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관심 갖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겁니다. 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격이란 걸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사랑 고백을 받을 때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잘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동생이 있는데 그 어린 동생한테 어때? 누나 예쁘지? 너 누나 좋아해 안 좋아해? 누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랬는데 얘가 팍 그 누나 안 예쁘고 안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너 죽을래? 그러고서는 이리 와. 그러고서는 팍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맞다가 아, 알았어 항복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 사랑하고 존경해. 그러면 울면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죠? 예. 네.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는데 암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꼬집어주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그 한마디 하니까 아 오늘 예뻐 그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다 용서가 되고 그래서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하는 순종에서는 만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요,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 핸드폰이 울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관계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인격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었어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연합을 인간들과 확장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신비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 심지어는 기독교와 가장 가까워 보인다고 하는 종교인 이슬람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의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어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알라는 인간과 마지막 때 한번 만나요. 그리고 천국으로 갈지 지옥 불에 떨어질지를 심판하는 자로 서요. 자, 이슬람에서는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한 사람마다 천사가 둘이 붙어요.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사람이 행한 일들 중에 선한 일을 적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알라 앞에 섰을 때 양쪽을 달아보고 죄가 더 무거우면 지옥, 선이 더 무거우면 천국, 이렇게 갈라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기가 죽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다른 성격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아프간에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내가 아는 신과 당신이 설명하는 신은 너무 다릅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알라 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또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였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성령님은 교통하는 영이에요. 교통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다 뭐예요? 관계의 비유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 관계, 선생과 제자, 또 왕과 신하, 주인과 종,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인간 사회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관계 중에 여러분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었다가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관계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입양, 양자로 삼는 거야.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자,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입양 관계,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와 딸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자, 그 얘기는 여성들은 이등 성도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자, 서운해 하시지 마세요.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면 아들에게만 유대사회에서는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이 됐어요. 약속이 있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누구로 부르심을 받느냐면 아들로 부르심을 받아요. 반면에 남자들이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신부로의 부르심. 예. 기회가 되면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남자들은 그걸 한참 설명해줘도 아마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여성분들한테는 그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신앙적인 성숙이 빠른 것 같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예. 자, 오늘 이야기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때 익숙했던 말씀일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미리 앞당겨 주세요. 여러분, 이 불효자식이잖아요, 이 사람. 이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실은 저 아버지하고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좀 되게 불편해요. 저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가진 유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유산만 주세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유산을 미리 앞당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이런 자식은요, 밖에다 내치고요, 돌로 쳐 죽여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유산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화폐 경제가 아니에요. 모든 재산은 뭐예요? 네, 모든 재산은 부동산이었어요. 자, 논, 밭, 과수원, 농장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서 현금화해야지만 유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 논이 얼마고 밭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그 마을에서의 어떤 권위와 지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죠. 하고 있던 그 기업, 공장 3분의 1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애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아들한테 줘요. 자, 누가 더 해픈 사람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재산 아들이 다 갖다가 탕진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이 재산을 아들한테 줬어요. 누가 더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해픈 사람이에요?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들과의 자발적인 관계 맺음, 아들의 자발적인 순보. 이 미성숙한 아들에게 때리고 돌로 쳐서 말 듣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것은 온전한 관계 맺음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억지로 하는 순종.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갖고 수련회 와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졸더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조는 게 유익하다. 그런 전설이 이게 교회 안에 내려와요. 근데요, 그거는 정말 전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을 받지 않으세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려서 말 듣게 하려고 하셨으면 이 중에 몸성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시죠? 예, 하나님의 특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아들은 실은 뭘 원했어요? 네, 자유를 원했어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자, 여러분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를 맛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구속처럼 느껴졌죠. 그죠? 예. 당장 술 먹을 때 걸려요. 그죠? 친구들하고 뭐 놀러 가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는 날은 교회에서 자신이 정죄감 속에 빠지니까 힘들어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뭔지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야기해요. 네가 독립적이 되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개척해라. 그리고 뭐를 이뤄라? 예, 너 스스로를 믿어라. 헐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의 메시지가요 너 자신을 믿어라요. 여러분, 근데요, 미국에 보면 사탄교 채널이 있어요. 사탄의 주술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보여주고 막 그 사단한테 희생제물 바치고 하는 거 보여주고 뭐 이제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우연히 넘기던 한 목사님이 거길 딱 보니까 그 사탄교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사탄교도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단과 친해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장담해요. 자, 우리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속일까요? 자유일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이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예? 안 해보고 답을 못 하겠죠? 그럼 제가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연애가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네? 네, 구속. 네. 근데 왜 구속되고 싶어지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구속되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모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가능성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예. 혼자만의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근데요, 그건 구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살면 그 다음에 허락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남자도 여자도 그게 안 돼요. 예. 구속되어져야 돼요.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줘요. 자, 물고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걸 보고서 아, 쟤를 자유하게 건져줘야겠다. 쟤는 물속에 갇혀 살잖아. 그리고 그물로 걔를 낚아가지고 물 밖으로 내보내면 물고기가 고마워할까요? 야, 나는 자유야, 그런가요? 또 다른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이란 걸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구속되는 어떤 시간을 지나야 돼요. 거기서 오는 여러분의 잠재력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과 구속이라는 것이 서로 반대말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구속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삶이 갖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게 영어로는 sin이 있고 crime이 있잖아요. crime은 범죄를 의미하죠. 뭔가 이렇게 법을 어기는 걸 말해요. 근데 이 sin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 죄예요. 관계로부터 이탈하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자, 당장 그렇게 독립하려고 했던 아담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죄된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가려지던가요? 햇빛이 나면 말라 없어져요. 이 죄된 상태가 이런 건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닮은 형상 같은 구멍을 만드셨어요. 그 구멍이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으면 엄청 크겠죠. 우리에게 그 빈 공백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안정감이에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런 감정인데 주로 어떨 때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누군가와 공감되어질 때,
내가 소통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반응한다고 느낄 때, 특히 여성들한테 이러한 감정이 중요해요. 이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반면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존재감 또는 중요감.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마음, 남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것, 남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느낌. 네. 그게 없을 때 남자들은 좌절하고 절망해요.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거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세대가 보면 좀 왜 저렇게만 생각하시고 왜 저렇게 이상하게 구실까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세대의 경험만 어떤 트로마와 상처가 있어요. 특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대부분의 분들이요, 불안감 때문에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분들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에요. 뭔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공부 압박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그 자아에 있어서 안정감과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돼요. 때로는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이 자녀의 퍼포먼스가 이게 자신의 자존감과 투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어떤 반응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야 했던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배후에는요, 다 뭐가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이 건드려질까봐,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갈증과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 두려워하고 어떤 때 분노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존재감과 안정감은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잘 속기 쉬운 건데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남들이 알아주는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존재감과 안정감에 기여하도록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여러분이 학교나 세상에서보다는 비교적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정받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이것이 채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착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내일 시간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원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들은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통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런 걸 통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가난한 선교사였어요. 몽골에서 제가 살아봤는데 참 불편했어요. 불편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늘 행복했어요. 불편한 삶이지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걸 싫어하는 이유가 불편한 것이 흉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 넓은 아파트를 가야 되고 왜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행위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의 윗세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어떤 내적인 빈곤 가운데 그런 씨름들을 하면서 더 하면서 살아온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 좀 꼭 만나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가운데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떤 분은 명문대 교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의사선생님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재벌 2세기도 했고, 어떤 분은 연예인이기도 했고, 그런데 제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울먹여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참 불쌍해 보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부요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세울 수 있어야 내가 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돼지우리.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가게 되는 곳이
돼지우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중단하고 내게 오렴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돼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제게 느껴졌던 몇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있던 시절, 그 저희 아이가 4살이 됐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첫째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가 시간을 저희 아이가 그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번은 그 장난감 가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제 물건을 몇 가지 고르고 있었는데, 유아용품이었죠. 근데 저희 아이가 아빠 나 저기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보고 올게요 하고 쭈루룩 갔어요. 그 시기에 아이와 제가 약속을 하고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아무리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발견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뭐 땡스기빙이나 성탄절이나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까지 기다렸다 선물을 받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돈이 없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가 기다릴 줄 알도록 훈련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물건을 다 고른 다음에 동현아 우리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이리 오지? 그랬더니 아이가 오는데 뒤에 뭘 이렇게 숨겨 갖고 와요. 딱 오면서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근데요 그 안 사주셔도 돼요란 마음이, 그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딱 박혔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동생 생기고 마음이 힘들 텐데 뭐라도 좀 보상으로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러는데 뭐냐고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때 걔가 닌자 거북이 그 캐릭터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닌자 터틀 색칠공부 책이었어요. 칼라링북.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제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이거 갖고 싶어? 아빠 이거 사줄까? 정말?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제 원칙을 어기고 아이한테 그걸 사줬어요. 아이가 신나하는 걸 보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야, 너의 아들이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네 마음이 어땠니?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려놓음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그 지하철에 많이 이렇게 뭐 무슨 행복 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붙었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한 예화일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때가 아이가 한 세 돌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토이스토리가 막 이제 그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에게 그 버즈 라이디어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버즈 라이디어 인형을 그 사고 싶어 했는데, 이제 성탄절까지 기다리게 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전날 아이 손을 잡고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고르게 했어요. 아이가 가더니 자기 키만큼 높은 그 인형 하나를 갖다 탁 집었어요. 그리고서는 띠뚱띠뚱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앞이 안 보여서 걸려 넘어지겠더라고요. 동현아, 아빠가 대신 들어줄게. 안 된대요. 자기가 들어야 된대요.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멈춰야 됐죠? 자, 계산대 앞에서 서야 됩니다. 제가 아이한테 그 인형 잠깐 아빠한테 달라고 했어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애가요,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기 절대 안 뺏긴다고 그러면서 그걸 꼭 붙잡고 울고 있어요. 동현아, 네 거 뺏으려는 거 아니야. 아빠가 이걸 너한테 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네가 잠깐 이거 아빠한테 맡겨야 돼. 계속 울어요. 동현아, 이거를 돈 내고 계산을 해야 진짜 네 거가 된다니까. 애한테 안 들려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뺏길까 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다리다 안 돼서 애를 들어서 애하고 장난감하고 같이 스캔을 했어요. 얼마짜리로 찍혔을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뺏길 수 없다라고 울고 있어요. 그거 뺏기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 그것을 당신 것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울고 있는 동안 우리는요, 돼지우리로 가게 돼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상태예요. 왜?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채워봐요. 채워지는지. 제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몽골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내 삶의 2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몽골을 놓고 기도하다가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제가 제일 몽골에 가서 섬기기 좋은 때가 졸업한 직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논문을 빨리 썼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식장에서 제 친구들이 막 졸업한 감격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겨우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고생을 한 거라면 내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을 했어요. 기조연설을. 반기문 사무총장 이전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많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른다면 자아가 실현될 거라고 느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저 자리에 오른들 과연 내가 행복할까? 그때 오히려 허무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라이브하는 힘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요, 그 동기가 지극히 나 중심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갈라져요. 자, 때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둘로 갈라질 수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지에 간다고 그러고 지극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자, 이 아들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큰아이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두 살 때였나, 이제 기저귀를 이제 떼야 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그때 얘가 이제 자의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싼 똥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기저귀에다 똥 싸놓고 그 똥을 치워, 엄마 아빠가 치워줄 때 이게 별로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막 자기가 자기 똥 냄새 맡고 막 이러고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하루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왔는데, 얘가 갑자기 아빠 오는 소리를 듣더니 후다다다닥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우리 방에 있는 침대가 있으면 침대와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숨었어요. 요 녀석 봐라, 동현아 어딨니? 모르는 척하고 불렀어요. 예, 자기 없대요. 동현이 없어. 없구나.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 쌌구나.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숨은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아빠가 내가 싼 똥을 보고 나를 무시할지 몰라. 아빠한테 창피하다. 이 창피함 때문에 가서 숨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예. 네. 근데요, 암만 불러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아이는요, 자기가 싼 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아이가 그대로 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피부가 짓물러요. 할 수 없이. 여기 비유 속에 아버지는 기다렸는데, 저는 못 기다리고 가서 애를 끌어안아가지고 엄마 빨리 나와,
하는 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샥 벗기고 막 물로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새 기저귀를 치워줬어요. 어때? 기분 좋지? 끄떡끄떡. 여러분, 내가 똥 쌌다고 느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뭐예요? 빨리 그걸 치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면목 없다. 부끄럽다. 하나님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신자라고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 이 팔 벌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 벽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 권위자와 관계 맺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될까봐 저 참 이렇게 무던히 애를 썼어요. 언젠가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야, 아빠가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니까 아빠 보고 싶겠다 그랬더니 저 별로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심각한 거죠? 네,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이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집에 아이가 4명이 있는데 막둥이들이 되게 어려요. 늦둥이라. 그런데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첫째를 좀 잘못 키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내려놓음을 썼다는 집 아이가 이 모양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는데 아빠의 자아가 아이한테 투영된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저희 집 아이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랑 저희 아내는 공부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얘가 학교에서 70점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아빠 나 잘한 거죠? 잘한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랑 아내가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B가 굉장히 나쁜 점수였거든요. B 받으면 막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애가 70점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걸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떨떠름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한 가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안 좋았던 게, 물론 서울대학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가서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교수님들한테 좀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분들은 칭찬이란 걸 안 하셨어요. 늘 야단만 치니까 야단 안 맞으면 성공한 거예요.
야단 안 맞고 졸업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 그래서 야단 안 맞는 게 목표인 그런 학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막 적극적으로 칭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한테 어려움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들은 아빠를 능가하고 이길 때 쾌감을 느껴요. 그죠? 예, 아빠를 넘어서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진짜 나쁜 아빠더라고요. 아이가 저를 넘어서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도 버겁겠다 싶은 거예요. 일단 학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 제 아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과 낭망이 뭐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애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동현아, 아빠 엄마가 너를 처대로 키우느라고 몰랐던 게 있다. 아빠가 너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아빠가 참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있잖아, 아빠는 칭찬하는 게 너무 서투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어줬으면 좋은 게 있다. 네가 암만 망가지고 네가 암만 죄를 짓고 네가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고 또 네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못 가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여전히 네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아빠는 뒤에서 응원해 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맡긴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 아빠는 너를 아들로서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춘기가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중2 때 힘든 시간 보낸 분들 있죠? 사춘기 때 힘든 시간 보낸 분들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존중감과 안정감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그거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건드려지는 거에 대한 짜증, 그렇지 않았나요? 자, 저 펭귄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번은 TV를 보다가 TV를 잘 안 키는데 집회 중에 그날따라 호텔에 있는 TV를 켜고 싶었는데 그 미국 TV였는데 미국에서였는데 쭉 채널이 지나가다가 디스커버리 채널에 걸렸는데 제가 그냥 그거 켜놓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엠퍼러 펭귄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황제 펭귄 이야기 아세요? 예. 네. 그 황제 펭귄은 그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황제 펭귄들은 부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남극은 굉장히 추운 곳인데 거기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받아서 이 바닥에 떨어지면 알이 얼어요. 그러니까 발로 받아서 두꺼운 배지방으로 덮어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켜요. 그리고 새끼를 돌봐요. 추운 겨울, 이렇게 블리자드가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 그 새끼를 품고 에너지를 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일을 아빠가 해요. 왜 아빠가 그걸 하느냐?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시기에 엑스트라 에너지를 내서 새끼를 돌보는 건 힘센 쪽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 펭귄들은 뭐 하느냐? 아빠들이 새끼를 돌보는 동안 바닷속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와서 그걸로 새끼를 먹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사냥을 나가는데 그때 보니까 그 TV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펭귄 새끼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이 키운 새끼들을 펭귄 군락지에 보내서 이제 짝짓고 살게 이렇게 하고 그들의 삶을 이제 여기에 그 어깨에 달린 그 GPS 장치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GPS 장치를 한 어미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 펭귄을 노리고 있었던 천적이 있었어요. 바다사자. 확 달려들어서 어깨 축지를 물었는데 아마 이 카메라 때문에 입이 꽉 안 닫힌 것 같아요. 이 어미 펭귄이 파다다닥 하고 입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쭉 미끄러져서 저쪽 얼음벽에 가서 부딪혔어요. 그때 다른 펭귄들이 막 놀래서 막 튀는데 이 바다사자가 그 펭귄을 향해 달리다가 다른 펭귄이 튀어오르니까 그 펭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고요. 물 밖으로 막 수많은 어미 펭귄들이 튀어올라가지고 순식간에 샥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보니까 정적이 흐르고 있고 그 카메라 앵글에는 딱 그 저기에 처박혀 있는 어미 펭귄만 보였어요. 어미 펭귄이 잠시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몸을 추스리더라고요. 보니까 어깨 축지에서 피가 흘러요. 바닥에도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미 펭귄이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요.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얘는 가다가 배를 바닥에 대고 밀면서 가는데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나요. 저 녀석 저렇게 오래 가다가 지쳐서 탈진해서 죽을 텐데 저렇게 피를 흘리면 추위를 이길 수 없을 텐데 왜 자기 몸을 돌보려 하지 않고 어디론가 저렇게 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한참을 가는데 나중에 눈보라가 그치고 어느 둔덕이 나왔는데 그 얼음 둔덕 위에 올라가서 이 어미 펭귄이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수많은 애기 펭귄들이요. 짹짹짹짹짹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펭귄은 한 번에 1년에 한 번밖에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새끼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했어요. 제가 어떻게 새끼 찾을까? 저렇게 많은 중에 저거 새끼 찾다가 한나절 걸리겠다라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새끼 펭귄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못 찾겠다고 싶었는데 근데 얘가 어미 펭귄이 찌찌찌찌 하니까 저쪽 구석에서요 한 놈이 막 옆을 밀치면서 전진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막 달려와요. 아, 저놈이구나. 새끼가 저놈이구나.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엄마하고 별로 관계도 없었을 텐데 엄마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녀석이 막 달려오는데 어미 펭귄이요 그 녀석을 향해 가더니 탁 덥석 끌어안아요. 피나는 그 어깨 축지로 끌어안아요. 그러더니요 뱃속에서부터 잡아온 물고기를 꺼내서 그를 잘게 썰어서 새끼한테 먹이고 있어요. 아, 이 녀석 죽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부터 몸을 돌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펭귄이 그렇게 전속력으로 한 곳을 향해 달려온 유일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 새끼야,
지금 배고프지 않니? 그 새끼 배고플까봐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온 거죠. 여러분, 그 펭귄 어미한테 그런 마음을 넣어준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러분을 사랑하고 키우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미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은 해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배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 조건이기만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필요해. 필요 조건.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수많은 결핍과 싸우며 여러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놓음을 처음 썼을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제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투영을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몇 년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후배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요. 아버지는 술에 쩌들어 살던 분인데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혼자 애들 셋을 키우다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어머니 수발하면서 맏딸로 힘들게 살아왔어요. 가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얼마 전에 그 사업이 안 돼서 빚을 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살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자매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제가 그 자매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너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너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 같다. 너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때는 네가 해피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왜 이런 상황을 주느냐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지. 그런데 너 이제 새로운 도전이 너에게 주어진 것 같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 정말 충분할 수 있었던 제 삶의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경험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펭귄 엄마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 안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정말 충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